자기야, 저 은행 나무 보여? 볼까? 이거 봐, 여기는 일교차가 심해갖고 안개가 이렇게 무렇게 꼈잖아, 우리 동네는. 사과도 다 땄네, 이제. 이제 빨리 낙엽이 다 떨어지기 전에 우리도 뭐 야외 한번 나가보자, 여보. 송이를 다 넣어. 송이라며. 자연산 송이버섯의 효능. 고단백이래, 여보. 응? 어? 간 기능을 강화하고 간에 좋네. 뭐요? 참기름. 헹궈서 들기름만 넣고 그냥 묻혀요. 우와. 밑에 이게 김밥에 단무지가 들어가면 단무지가 전체의 맛을 다 지배해버리거든. 계란 꼬마 김밥. 보세요. 이거 다 하고, 겨도 다 베고. 송이향 나네. 뒤에 나자빠질라. 걱정하지 마, 안 나자빠질게. 나자빠질까봐 걱정이야. 오, 아름다운 김치가 맛있게 익어가지고. 짜란, 잔잔가. 한번 막 훅 끓고 먹으면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지님들. 오늘 저희는 좀 가을을 만끽하러 나왔습니다. 가을을? 제가 가을을 만끽하려고 옷을 좀 이렇게 입었더니 궁시렁 되시네요. 치마를 입고 나왔다고. 아... 뭐지 이게? 갑자기 이름 생각나. 꼬마김밥. 꼬마김밥하고 아롱 아롱무 김치를 이제 아롱무를 수확하려고 하는 시점에 김치를 담았더니 너무 맛있게 됐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오. 오. 아, 내가 이렇게 아니야? 잡숫게.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어요. 와. 참. 야외 나오니까. 참. 꿀맛이네. 이렇게 연할 수가 없어. 응? 이게 연할 수가 없어, 이렇게. 너무 맛있다. 미쳤다. 전설 잡수세요. 아, 예. 우리 작년에는 저 밑에서 막
한식 캠핑 했잖아, 한식. 고등어 굽고. 그렇죠. 근데 올해 비가 막 오면서, 이 아래가 지형이 다 바뀌었어요, 지금. 아, 불 껐지? 까치파파는 저희 남편은요 좀 뭐에 꽂히면은 계속 그걸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뭐야 여보? 어? 송이. 송이. 아우 신라면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정말 맛있네요. 무생채 김밥. 오케이. 부비 겠네. 가을도 부비 있고, 아로무도 부비 겠네. 넘어갈 때는 그 단풍 막 진 데 있잖아요, 여보. 그 길로 이렇게 넘어가자. 아유, 라면이 많이 불어도 맛있다. 맛있지. 나는 분 걸 좋아해, 사실은. 아, 가을 하늘 공활한데야? 가을 하늘 공활한데 이 맛이 어떻냐고. 이야. 여름에는 생명이 왕성하니까 잡초가 엄청 금방금방 크잖아. 그렇죠. 응? 근데 잡초가 엄청나게 크고 나오는 거는 생명이 왕성하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잡초도 안 나와요, 별로. 그럼 뭐야, 저물어가는 시기네. 이제. 응? 땅으로. 내면 속으로. 자리 차는 거지. 이제. 저기 다슬기가 있을라나? 그렇죠.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여튼 한 해에 한 번씩 지형 바뀌네. 아, 다 이루었다. 여보, 어? 만족한다. 만족해. 잘 먹습니다. 왠지 박수 쳐야 될 것 같다. 박수.